정말 솔직하고 거짓말 없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얘기하는 오프 더 레코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호모님, 아포카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네, 어쩌다 보니 부활을 했네요. 되돌려보니까 조회수가 그새 또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쵸. 의외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정말 영리적 목적 없고 거짓말 없는 콘텐츠거든요, 이게. 뭐 물론 믿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솔직하게 주관적인 얘기들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진짜 그냥 주식쟁이들의 관점에 의한 얘기니까. 사실 저희는 증권사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습니다. 그쵸. 개인이니까 저희는. 저희 뭐 알바노라는 입장이라서. 뭐 섭섭하긴 한데 네. 진실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좀 다시 솔직한 토크 방송 오프 더 레코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요새 테마도 없고 다들 이거 갔다 저거 갔다가 또 사면 빠지고 또 딴 거 가고. 근데 과연 어떤 걸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정부 정책이 또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뭐든. 뭘 봐야 될까? 어떤 게 각광을 받을까? 분명히 큰 추세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결국 빅 트렌드는 이 정책이랑 함께 맞아 떨어져야 결국 시장에서 그쪽으로 크게 쏠리니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죠. 일단 우리가 정책을 생각을 할 때 항상 또 정치랑 못 대놓잖아요. 그렇죠. 정치랑 또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각 당의 정책이 어쨌든 뽑혀야 정책을 피던 말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뽑히기 위한 정책을 필 텐데 또 잘 생각해보면 이제 진짜 딱 1년 좀 안 남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정치 테마가 움직이는 게 320일부터 300일 사이 남았을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선거하기 이제 좀 선거 기준으로. 그럼 거의 한 1년 전부터 움직인다고 봐야겠네요. 한 네. 10개월 전부터. 그래서 그게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플리즘을 위한 정책이 나올 거다. 나왔었죠 항상.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정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현 정부에서도 정책을 많이 얘기했고 네. 그게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먹히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책도 중요한데 트레이딩이나 투자는 입장에서는 결국에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도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거 있던 거에서 하면 파급력이 좀 약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네, 어떤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원전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온도 차이가 분명 있다 보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저희가 어떤 정당을 옹호하거나 네.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을 위한 얘기예요. 이건.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변화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과연 그럼 정부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언급을 하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금액을 또 얼마나 크게 잡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또 많이 태우냐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할 것 같은 액션을 또 얼마나 보여주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거는 세다 더 화끈하게 열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거 좀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겠죠. 금액 이꼴 정부의 의지다.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네옴시티 테마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부에 의한 테마 발생이잖아요. 그런 테마들이 딱 초기에 등장할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러니까 미리 뭐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트레이더나 주식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뉴스를 열심히 보다 보면 뉴스 헤드라인에 딱 뭔가 뜰 때가 있어요. 새로운 키워드가 맨날 뻔하게 나오다가 정부가 야 앞으로 우리 이거야 이런 식으로 딱 정말 임팩트 있게 좀 참신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관련주가 뭐가 있지 정리를 하고 흐름을 주목을 해야겠죠. 사실 뭐 어느 정당이나 기본적인 정책은 있겠지만 보수당은 보통 육성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신사업 관련된 테마주들은 당연히 보수정당 쪽에서 좀 더 유리할 것이고 진보정당들은 규제를 좋아합니다. 과거 산업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여서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둘 다 나라가 잘 되는 게 뭐 싫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 되길 바라겠죠. 근데 목표는 같아요. 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길 바라겠죠. 어쨌든 한쪽은 규제 위주로 사업을 키우고 싶어 할 것이고 한쪽은 육성 위주로 키우고 싶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뭐 원정 같은 경우에도 전 정부에서는 규제, 현 정부에서는 육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 정부랑 대비되는 규제와 육성 산업들을 잘 추려보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좋은 점은 테마주들을 알아서 잘 추려줍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인성정보가 움직일 수 있게 했던 비대면 의료. 그 약간 여기서 저도 걱정되는 게 현 정부가 추려줬다는 표현보다는 좀 다른 표현 없을까요? 의도적으로 추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추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려졌잖아요. 우리 결과를 한번 보자. 어쨌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결정권자가 있는 정부나 이런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큰 돈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방향성 그런 것들을 계속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테마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저 근데 아주 큰 불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그래요? 테마를 너무 자꾸 바꿔요. 하루에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공감
가감하는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이게 정부 정책이 이렇게 딱 나타날 때 보면 유관 부처에서 얘기할 때가 있고, 이제 기사 보면 앞에 이제 대통령의 성을 따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할 때가 있고, 확실히 네. 대통령 발로 시작된 테마가 세죠. 그러니까 높은 결정권자에서 더 나온 테마일수록 더 시장의 파급력이 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테마를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도 바꿔버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하나가 나오면 그게 좀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끝나고 이렇게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좋은데, 동시에 너무 많은 테마가 동시에 나오면 수급이 좀 분산되는 효과는 있죠.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또 반대로 새로운 재료의 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휙휙 바뀌니까 좀 텀이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하루 간격으로 정책을 하나 발표를 해줬으면 15% 먹을 수 있는 걸 빠바박 하는 바람에 하나는 3% 먹고 하나는 2% 먹고 하나는 1%도 못 먹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네. 동시에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차로 나오면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먹어 빡 주면 이제 뭐부터 먹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지. 뭐 스타터를 주더라도 먹을 시간을 좀 없는 줘야지. 없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없는 것보단 나은데 좀 그게 유일한 불만? 그래서 오늘 질문의 사실 핵심이 여기 지금 비유가 돼서 나왔는데, 그럼 대체 메인 요리는 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떤 걸 좀 밀까요? 결국 약간 이거는 좀 시기적인 게 결국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 큰 정책이 이제 나오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시기에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그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시장에서 기대감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주가는 항상 기대감을 먹고 선반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을 때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선거 같은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정치인들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을 많이 하니까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해야겠죠. 아, 무슨 말들을 할까. 지금 이제 남은 오랫동안 정부 정책적으로 밀만한 테마들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보상은 육성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성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입으로 이제 야 이거 하면 우리가 열심히 지원해줄게 라고 하는 거랑, 둘째로 진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원이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네. 얼마나 나오나. 그렇죠. 집행하나. 근데 중간에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그렇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추경할 만한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신규 예산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키운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되게 마이너한 팁인데, 한 1월 2월 그때 각 정부 부처들, 특히 R&D를 많이 하는 부처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걔네의 R&D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다, 그럼 네. 환경부는 에코플러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보건복지부다, 그럼 HT 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각 부처별로 우리는 R&D를 여기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그럼 전 거길 다 들어가죠. 그래서 뭘 보냐, 얘네가 뭘 키우겠다고 하는지 그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보다 보면요, 한 두 달 뒤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기업이 우리 어떤 정부 과제 수주했습니다 라고 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테마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걸 다 뒤늦게 알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미리 알고 있어요. 이런 테마가 형성될 것이다. 그 테마의 종목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중간이잖아요. 그럼 이걸로밖에 못해요. 말로밖에. 그렇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 말로밖에 못하니까 말로 하기 좋은 섹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심플한 거는 이제 해외 무역 관련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IRA가 있고 미국에다 공장 짓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현 정부가 아 우리 계속 미국이랑 계속 어느 정도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좀 더 우호를 증진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일본 관련된 무역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호재가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강한 테마로 보기 힘든데,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 원전 같은 거. 저도 그 생각 딱 했어요. 그렇죠. 원전 사실 수건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에 지금? 그렇죠.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테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이걸 트리거를 주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항상 촉매도 있고, 그리고 시장은 항상 뭔가 새로운 포인트가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포인트로만으로는 크게 시세를 만들기는 분명 한계가 있고, 뭔가 이 테마가 과거와 다른 시세를 줄 만한 뭔가 새로운 명분 스토리가 하나는 분명 필요하겠죠. 이건 지금 원전주를 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미리 먼저 사고를 먼저 가지고 있자라는 측면이지 이걸 사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네옴시티도 계속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도 계속 관련 이슈
기준으로 팔로우업을 할 필요는 있죠. 지금은 좀 잠잠할 수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식으로 그게 변형돼서 테마가 크게 커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뭐 시기의 문제지 언젠간 다시 원전에서 돈들이 돌면서 트레이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가 올 거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본다면 게임 관련주나 코인 관련주들도 주목해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게임주 약간 실적이 좋은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쵸. 근데 왜 게임 관련주, 왜 코인 관련주냐면 어쨌든 게임이나 코인은 결국 P2E라는 걸로 엮여있고 관련성이 네, 있으니까 정부의 그 규제가 뭐 들어가 있는 산업이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왜 하필 코인 관련주들을 생각하고 있냐면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검찰 쪽에서 잡혀있는 지도부가 좀 확실하게 돼 있는 정부잖아요. 당장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뭐냐면 범죄 수익 환수거든요. 그러려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만들어버려야 추징이 쉬워져요. 그걸 양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편법화가 되지 않게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완전히 합법화를 시켜서 그러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 관련주들,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원래 재무제표에 약간 뭉뚱그려 써져 있던 그렇죠. 걸 애매하게 네. 책정이 되잖아요. 숫자나 이런 걸 확실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좀 더 좋아지겠죠. 아, 그럼 오히려 이거 호재다?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준법화 시키면은 오히려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재라고 생각하려면 진짜 그걸로 인해서 규제를 하면 그런데 오히려 그걸 양지로 끌어올려서 양지화 시킨다라고 생각하면은 호재로 볼 수도 있죠. 최근에 비슷하게 증권형 토큰 뭐 이런 것도 잠깐 했었잖아요. 그 수혜로 관련도 테마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정부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런 테마들이 조금 연속성이 있는 테마죠. 결국에 트레이딩을 하려면 좀 추세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라 이틀, 3일, 일주일을 가야 그 안에서 트레이딩 기회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계속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전, 게임, 코인, 네옴시티, 네옴시티까지 네. 한 요 정도로 그러면 일단 올해 말?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네, 시기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치 주요 인물들 관련된 테마들, 그러니까 정치 테마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실체는 없다, 회사도 사실 무근이다, 연가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매번 선거 있을 때마다 그쪽으로 큰 테마가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나름 기회를 잘 잡으면 큰 트레이딩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는 이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물들, 과연 이제 어떤 사람들 테마로 누가 받을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격언처럼 자리 잡은 건데 정치 테마주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뒤늦게 들어가게 돼요. 투자의 관점이냐 트레이딩의 관점이냐 그것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안전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잘 하냐, 그거에 따라서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책 테마 테마 이꼴 거의 정치 테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르죠. 달라요? 완전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정치 테마 안에 정책 테마랑 인물 테마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 테마는 대부분 인물 테마죠. 그렇죠. 인물 테마랑 맞아요. 정책 테마랑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그래도 인물 관련된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요, 과거의 선거들의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그 스토리 라인들과 주가를 비교해서 쭉 공부를 해보면 매번 어느 정도 비슷한 레파토리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은 미리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미리 다 조사를 해놓고 어떤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회사들 어차피 싸게 미리 들어가 있으면 큰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테마가 붙어서 주가가 폭등하면 오히려 땡큐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나가는 뭐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인물로 들어가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좀 편협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주관적인 게 다 있으니까. 네. 그럼 만약 정책만 놓고 봤을 때 원전, 게임, STO, 증권형 토큰이나 이런 거 중에 만약에 산다, 두 분은 어떤 게 관심이 많으세요? 정책이랑 무관하게 그 중에 뭐 살래?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정책이랑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뭐 살려면 저는 STO 살 것 같긴 해요. STO? 당장 오늘만 해도 그럼 증권주 사야 되잖아요. 뭐 아니면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것도 있고 당장 오늘만 해도 하나갤럭시아 지분 추가 매수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STO 관련주가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한번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죠? 지금 좀 잊혀졌죠. 증권주도 같이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잠깐 그랬다가 당장 여기 네. 당장 여기도 STO로 엮여있잖아요. STO 한 번은 기회가 올 거다?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저는 이제 뭐 그걸 미리 예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정 같은 게 명확하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관련 뭐 행사 일정 같은 게 나오면 어느 정도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이벤트들 같은 경우만 잘 체크를 해놓고 그 시기에 뜰 수 있는 테마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뭔가 새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정말 시장에서 아 이거다라고 인지를 했을 때 이미 급등을 했더라도 분명 하락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확인하고 나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진짜 좋은 테마나 진짜 큰 테마는 일주일 만에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그냥 확인하고 하는 게 또 일반인 입장에서는 제일 수월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 이게 풀이 넓다 보니까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정치적인 걸 잘 알고 있다면 오래전부터 내가 싸게 모아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확인하고 새로운 게 나오고 시장의 반응을 체크하고 그때 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포카도님요? 저는 만약에 뭔가를 매매를 한다, 정책 테마보다 인물 테마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리스크한 얘기라서, 만약에 그쵸? 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또 인물은 또 사실 당선구도에 그쵸? 따라서 희비가 너무 엇갈리니까. 인물 테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요? 미리, 이건 미래를 예측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많이 나온 사람 빼고요.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인물. 맞아. 참신한 인물. 항상 시장은 네.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리고 대선이든 총선이든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을 때, 그때 사놓으면 그래도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준비하면 사람들이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고 손실을 볼 가능성도 낮아요. 근데 대부분 왜 손실을 보냐? 임박해서 당선을 예측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렇죠?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애초에 올라간 게 없으니까 크게 빠질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미 기대감을 이만큼 반영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 그때 점점 이제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1년 남았을 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럼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1년 남았을 때요? 불출마 선언을? 네. 이 사람이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예요. 내년에 선거인데 내년 선거 나오실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 저 안 나가요 라고 했어요. 과연 그 종목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면 안 오르죠. 재밌는 통계인데요, 오히려 올라요.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근데 문제는 사실 이 통계가 부정확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종목수로 봤으니까 동일 인물이 포함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대리님이 출마를 안 한다 그랬어요. 대리님 관련된 테마가 A, B, C, D, E가 있고 제 관련된 테마가 F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리님이 불출마 선언했던 A, B, C, D, E가 오르고 제가 불출마 선언했더니 F가 떨어졌어요. 이랬을 때 통계상 오른이 있어요. 실제로는 확률은 5대 5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확률에서는 86%로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오류는 감안하더라도 되게 재밌는 건데, 실제로 불출마 선언했는데 오히려 오른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1년 남았으니까. 말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기대감이 남아있잖아요. 임박해서 불출마 선언하면 말 바꿀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또 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불출마 선언하는 순간 빠졌던 걸 노려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택할 수 있는 거죠. 악재가 반영된 거고, 그 가격은 이제 더 나올 악재가 없는 상태인 가격일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빠진 상태라면 오히려 그 가격을 저점으로 잡아놓고,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미 악재가 반영된 거니까 더 빠질 부분은 크게 없을 거고, 만약에 근데 분위기가 바뀐다면 그 사이에 테마가 만들어져서 크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손익 비치면 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경우에서 따라졌을 때 따라가는 거잖아. 내가 잃을 수 있는 거 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 폭이냐. 그러니까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틀려도 내가 잃을 거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잘 먹으면 크게 되겠다, 그런 것만 잘 찾는 거죠.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손익비 좋은 기회를 잘 찾는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또 궁금한 게, 사실 정치 테마라고 하면 그 인물과 관련성이 사실은 없어요. 그쵸, 명확하게는. 되게 재밌는 게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산 알루미늄은 이낙연 테마고요, 안철수 관련된 사람이 써니전자에서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써니전자는 안철수 테마예요. 한번 엮였으면 이제 그냥 그건 고정적으로 네, 그 인물 테마가 돼요. 약간 시장의 그냥 암묵적 합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정치 테마가 우리가 할 건데 여기서 우리 싸워보자, 약간 트레이더 간의 정치 테마의 합의가 된 게 아닌가. 그것보다는 눈먼돈과 그 눈먼돈을 먹겠다는 사람들의 그건 거죠. 이거 과거의 정치 테마였어? 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눈먼돈인 거고, 어? 쟤네들 저기서 뻘짓하고 있네? 어? 저 돈 내 거 하고 들어가는 눈먼돈을 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빨리 들어갈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네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손익비가 좋은 위치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을 구간들. 그러니까 전 이걸 사실은 그냥 정치 테마를 안 했으면 좋겠어서 사실 찍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달콤하잖아요. 근데 움직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오히려 그러니까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요. 손익비가. 그리고 네. 정치 테마들 중에서도 정말 그
회사가 막 적자투성 이상한 회사도 말고 어느 정도 좀 회사도 잘 굴러가는 회사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천억 미만. 보통 대형주가 오히려 많이 올라봐야 30%인데 시가총액 천억 미만의 회사는 테마가 붙으면 잘 가면 2배, 3배예요. 많이 가면 5배고. 요새는 내가... 그렇게 안 가는데 옛날엔 텐베버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소형주일 때, 남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소외되어 있을 때 그렇게 발굴을 하면 나쁘지 않다. 근데 만약에 이미 다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미래를 예측하겠다, 맞추겠다,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치인과 B라는 정치인이 대결 구도예요. 그럼 이게 지금 한 1년 전부터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 네. 이유조차도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밑에서 미리 바닥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둘 다 대결 구도일 땐 둘 다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가능성이 낮은 사람 것만 커트해버리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한 거네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사실 그렇긴 한데 그냥 더 편한 거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전에 난 팔고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 둘이 싸울 거예요. A랑 B랑 둘이 싸울 거예요. A랑 B 중에 누가 더 뒤처지기 전에 팔고 나와도 돼요. 축구로 따지면 얘네 둘이 1분 때부터 맞짱 뜨지는 않거든요. 30분, 40분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의 차이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고, 실제로 골은 좀 더 뒤에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실제 축구 경기에서는 초반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대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 정치 테마의 구조를 왜 설명하냐면 이걸 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걸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왜 정치 테마에서 당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그쵸. 사실 사람들이 왜 정치 테마에서 왜 당했냐, 초반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끝무렵 가가지고 아씨 이거 얘네가 이길 것 같은데, 아씨 나도 한번 타볼까? 이래서 그래요. 헤드라인에 시끌시끌 할 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근데 진짜 이걸 제대로 하는 분들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부터 인물에 대한 행보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가 이미 그 우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치 테마는 작업이 돼 있는 데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치면 결국 내가 웃돈을 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해야 돈을 넣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불확실할 때 넣어야지 가능성이 높은 게임인 거잖아요. 100%를 원하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고, 땅이 높은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7, 80%의 성공률. 근데 사람들은 100%를 원하니까 100%를 원하는 순간은 보통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최고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치 테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마가 모든 재료에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뭔가 고르는 게 아니라 주위 남을 보고 골라요.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하면 그게 100%라고 확실을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좋게 보면 이제 그 종목을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더 어려울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불확실한 감이 조금 있을 때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특정 전문가의 말에만 너무 의존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 여론, 뉴스에 너무 의존을 한다거나. 이 뉴스 여론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 그런 고점에 매수하게 되는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플레이가 많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더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뭐 이슈를 만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준이 딱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거에 쉽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본인이 기준이 명확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원칙에 의해서 아 저거는 내가 안 하는 거, 애초에 나는 저런 거 관심 없어, 안 해 하면 그냥 그만인 건데 뭔가 분위기가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죠. 군중 심리가 되게 작용을 하는 순간이에요.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군중 심리예요. 그걸 알면 군중 심리를 피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으로 손실을 본다라는 걸 내가 항상 알고 있으면 굳이 군중 심리에 끌릴 필요가 없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군중 심리라는 거는 사실 수많은 개미를 모아놓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 내가 개미원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익을 내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인지를 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굳이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나만 이걸 안 샀어, 다 저걸 사고 있는데 나만 안 사면 뒤처지는 거야? 그 도태에 대한 두려움. 네, 그쵸. 근데 오히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매우 높은 확률로 다수가 보는 방향으로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남들이 사고 싶은 걸 먼저 사서 버티거나 아니면 남들이 사고 싶어 할 때 같이 사서 남들보다 빨리 팔고 나오는 거죠. 맞아요. 진짜 딱 이 두 가지가 결국 트레이딩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욕심이 없는 구간과 욕심이 발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광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죠. 사람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욕심의 총 합산이 차트로 나오는 거잖아요. 욕망을 이미지화한 게 차트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중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대중은 계속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남들은 실수하지만 나는 실수를 어떻게 안 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훈련을 하고 본인만의 철학이나 원칙으로 그런 걸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프 더 레코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